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돈내산 스피로 미니를 소개하겠습니다. 스피로 미니는 보시는 것처럼 조이스틱으로 사용 가능하고 코딩도 가능한데요. 코딩에서 강아지는 물어뜯으니까 안 되지만 고양이는 장난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. 플라스틱 박스를 열고 스피로 미니를 꺼내서 열면 충전할 수 있는 잭이 보입니다. 충전선은 밑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고요. 예전 5핀 선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. 설명서도 들어있고 안에 볼링핀과 콘도 들어있어서 볼링놀이도 가능합니다. 스피로 미니는 스피로 플레이와 스피로 에듀라는 앱을 깔아서 블루투스를 연결한 후 사용합니다. 블루투스를 연결한 후에는 0점 조절을 맞춰주셔야 하는데요. 0점 조절을 맞추는 방법은 휴대폰을 터치해서 하얀색 점을 내 쪽으로 오도록 조정합니다. 게임 한 판 하고 올게요. 스피로 플레이에서는 간단한 그림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코딩은 스피로 에듀에서 할 수 있는데 스피로 에듀에서는 스피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스피로 미니로 설정을 바꾸신 후 코딩을 시작하면 됩니다. 코딩은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블럭을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갖고 온 블럭은 각도, 속력, 시간을 설정해서 스피로를 움직이는 블럭입니다. 그 이외에 제어, 연산자, 함수, 변수 등 다양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.